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는 재산 약 208조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세계 부자 순위 탑 10!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세르게이 브린. 소속 전 알파벳 CEO. 재산 770억 달러. 국적 미국. 나이 48세. 알파벳은 무슨 기업인가요? 이 알파벳은 여러 구글 자회사들이 모여서 설립된 기업 집단입니다. 9위 래리 페이지. 소속 전 알파벳 CEO. 재산 792억 달러. 국적 미국. 나이 48세. 10위 세르게이 브린이랑 이 나이가 똑같은 거 봐서 혹시 두 분이 친구 아닐까요? 친구겠죠. 8위 워렌 버핏. 소속 버크셔 해서웨이 CEO. 재산 886억 달러. 국적 미국. 나이 91세. 워렌 버핏 주식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워렌 버핏은 맞아요, 맞아요.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7위 래리 엘리슨. 소속 오라클 회장. 재산 894억 달러. 국적 미국. 나이 77세. 6위 중산산. 소속 농부산 취안 CEO. 재산 956억 달러. 국적 중국. 나이 67세. 이 회사는 처음 들어봐서 검색을 해봤는데 중국 인구 14억의 국민 생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사람들이 엄청 맛이나 보네요. 5위 마크 저커버그. 소속 페이스북 CEO. 재산 979억 달러. 국적 미국. 나이 37세. 마크 저커버그는 뭐 진짜 정말 많이 들어봤죠. 페북의 황태자죠. 4위 빌 게이츠. 소속 마이크로소프트 고문. 재산 1220억 달러. 국적 미국. 나이 66세. 제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왔어요. 저도 좀 의외긴 한데 전 1위 아니면 2위인 줄 알았거든요. 맞아. 3위 베르나르 아르노 가족. 소속 LVMH 그룹 회장. 재산 1554억 달러. 국적 프랑스. 나이 72세. 이 회사는 전 세계적인 명품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루이비통이 대표적이겠죠? 2위 제프 베이조스. 소속 아마존 CEO. 재산 1857억 달러. 국적 미국. 나이 57세. 아마존이 대단한 건 알았는데 2위를 했네요. 1위 일론 머스크. 소속 테슬라 CEO. 재산 1897억 달러. 국적 미국. 나이 50세. 테슬라 차차차. 전기차로 지금 핫하잖아요. 저는 1위가 뭐 빌 게이츠나 이렇게 좀 흔히 들어본 사람의 이름 나올 줄 알았는데 테슬라가 나와서 이 기업이 좀 궁금해지고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순위 중에 애플 관련된 그런 사람이 안 나와서 조금 의외이긴 해요. 그러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